소스를 만들겠습니다. 레드 와인 1dl. 우스터 소스 한 큰술, 토마토 케첩 한 큰술, 꿀, 토마토 캔, 세 큰술, 간장 2분의 1, 미소 한 큰술, 불을 켜주겠습니다. 기고 있는 동안 버터와 마스타드를 녹여서 만들겠습니다. 마스타드 반 큰술, 버터 반 큰술, 네개 싸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주겠습니다. 불을 줄인 후에 졸여줄게요. 잘 섞어두겠습니다. 그럼 오늘의 주인공 고기를 소금 넣습니다. 신 다음에 한 5분 정도 놔두겠습니다. 소스는 중간중간에 살짝 저어주세요. 자, 기다리는 동안 빵가루를 만들겠습니다. 오늘은 집에 잉글리시 머핀이 있어서 이걸 빵가루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네요. 오늘은 번거로우니까 비닐봉지에다가 넣고 저 물기가 살짝 생겼으니까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해 주겠습니다. 비닐봉지를 준비해 주시고요. 밀가루 한 스푼을, 고기를 넣어줄게요. 봉지를 넣은 다음에 또 한 개, 계란 한 개, 잘 비춰주세요. 이렇게 비춰주시면 깔끔하게 준비가 됐습니다. 이거는 나중에 뭐 계란 좀 부쳐 드셔도 되고 버리지 마세요. 아까우니까. 이 상태로 렌지에 소금, 후추 좀 넣고 렌지에 돌리시면 계란찜도 되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소스가 거의 완성이 됐네요. 타임. 살짝. 그렇지. 빵에 바를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묽으면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돼지 칼 쳐두면
좋을 것 같습니다. 소스는 준비가 됐고요. 이제 기름을 붓고, 이제 기름이 별로 없네요. 올리고요. 기름을 한 180도 정도에 맞추겠습니다. 기름이 적기 때문에 금방 달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조금만 기다려보겠습니다. 기름이 달궈지는 동안 토스트를 돌릴 준비를 하겠습니다. 100도를 넘어섰네요. 140도를 넘어섰습니다. 여기서부터 갑자기 올라갈 수 있으니까 불을 조금씩 줄여줄게요. 이제 160도, 180도 정도에 넣을 거니까 천천히 준비를 하겠습니다. 빵이 식빵이 아니라서 약간 동글동글한 그런 느낌이 나네요. 170도를 넘어섰으니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180도가 됐네요. 이제 고기를 넣음과 동시에 당연히 기름의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서 또 불을 살짝 올려서 온도가 이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해줍니다. 속까지 완전히 익어버리면 정말 맛없는 녀석이 되기 때문에 한 제 생각에는 한면당 1분 정도씩 해주겠습니다. 뒤집어 보겠습니다. 온도가 168도 정도 되니까 온도를 좀 올려주겠습니다. 기름의 온도가 낮으면 튀김에 기름이 흡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온도는 180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토스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불을 끄시고요. 건져냈습니다. 5분 정도 레스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위험하니까 기름은 치우도록 할게요. 너무 구웠나? 치대었지. 잘 먹겠습니다.